6번 122페이지 6번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첫 시간에 5월달 첫 시간에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6번에 122페이지 6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두어야 한다. 이거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3번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7번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30명 동그라미 하십시오.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 왜 30명을 동그라미 하라고 했냐면 이 30명이 논리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딱 30명인데 15명 반대, 15명 찬성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나머지 위원회는 전부 다 홀수인데 이것만 특이하게 30명이라고 해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5번에 11번에 있습니다. 11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5번에 11번 밑줄 쳐놓으시고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4번에 공단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 법률구조공단이죠.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도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5번 조정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년에 3년도 줄여야 되겠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17번에 있습니다. 46번에 17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46번에 17번에 보면 있죠. 분쟁조정위원회 임기 3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8번에 주택임차권의 승계입니다. 1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승계한다. 사실혼이 보호받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것 중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2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만 적어놨는데 그러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민법에 의해서. 3번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았다. 1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개월을 찾아보시면 1개월이 45번에 있죠. 45번에 동그라미 15번에 있네요. 45번에 동그라미 15번 1개월 이내에 자 그러면 사실혼 관계를 한번 보면 일단 사실혼이라는 것은 법률혼하고 다른 게 사실혼은 판례에 의하면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혼인사실 객체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홍상수 감독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 또는 뭐 SK 재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그건 사실혼이 아니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사실혼이 될 수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사람하고 혼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부일체제니까 그건 불륜이에요. 법률 용어로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혼인신고 안 하고 신혼여행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 한 명 죽으면 그거는 이제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아 사실혼 인정 안 된다고요? 아 비행기 타도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인정받으려면 어쨌든 이게 두 가지만 있으면 인정돼요. 혼인 사실의 객체와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혼인 사실 같이 살림하고 있고 혼인할 의사만 있으면 사실은 인정되죠. 그러니까 가장 인정받기 쉬운 거는 예를 들면 남편 사실은 남편이 죽었는데 가장 인정받기 쉬운 거는 시댁에서 사실은 인정해주면 그거는 확실하게 받아요. 시댁 부모나 그 자매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맞다 확인서 써주면 그런 건 거의 인정이 돼요. 그 입증을 해야 되죠. 사실혼이라는 것은 같이 살림을 했다는 거 입증해야 되고 혼인할 의사가 있다는 거 입증은 해야 돼요. 그 두 사람만 살다가 지금 사실혼이 보호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각종 영기금법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양경찰이 있었는데 해양경찰 남자분이 있었고 유부녀가 있었어요. 유부녀가 사실혼이라고 주장했는데 유부녀가 있었는데 이 해양경찰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유족연금을 누가 받는지 이 말에 본처도 있는데 둘이 가출해가지고 3년 동안 살림 차려가지고 혼인사실의 객체는 존재해요. 살림은 차렸다는 건 애도 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경우 누구한테 나올까요? 유족연금이 본처하고 이게 같이 살림하고 있는 분하고 본처한테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림을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속마음은 일부일체제이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다고 봐야 돼. 진짜 혼인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하고 왔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주택은 다 상속이 됩니다. 둘이만 살고 있다면. 그러나 문제는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상속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는 경우 이촌 이내의 상속인입니다. 이 임차인의 노부모가 있는데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살림을 같이 안 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두 사람만 살고 있다가 죽으면, 임차인 죽으면 공동으로 승계한다고요. 사실혼 관계 있는 자와 상속인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사실혼 관계 있는 남편의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50%가 상속이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모셔요, 안 모셔요? 숨도 안 쉬고 안 모셔요? 모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모시면서 남편한테 임차권 양도해라. 채권은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돼요. 내용증명 보내면 된다고, 양도했다고. 양도하면 모실게 하고 모시면 되겠죠. 뭐 모시기 싫으면 모시지 마세요. 자, 2년간 계약 체결해놓고 사망을 했습니다. 2년 계약 체결해놓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그러면 1년밖에 안 살고 같이 안 살았는데 사망했어요. 그러면 남은 1년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살려고 했는데 주인한테 한 달 안에 방 빼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꿈속에 나타나서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 돈 내줘야 된다고, 보증금 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뭐 배우자가 죽진 않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점쟁이가 전화와가지고 지금 식탁 밑에 저승이 못 가고 아직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구대야 된다더라고. 1,000만 원 내야 된다더라고. 한 100만 원이면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비싸서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겠습니다. 주택하고 다른 점을 보셔야 됩니다.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적용이 되는데 상가는 3번에 보면 적용 대상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보호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법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우리 주택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이나 LH나 뭐 SH 이런 경우, 지방공기업 이런 경우만 적용됩니다. 근데 상가는 법인도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주택은 모든 주택인데 상가는 환산보증금 월세까지 포함해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서울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주택 최우선 면제 받는 걸 봤는데요. 상가만 보겠습니다. 상가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니까 월세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광역시도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를 받습니다. 부산광역시까지 해가지고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바뀐 게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기본서에도 요 숫자가 반영 안 돼 있죠. 123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4월달에 바뀌었다고요. 올 4월달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입니다. 6억 9천. 6구는 54. 6 곱하기 9는 54죠. 과밀억제권역은 6구 54. 광역시는 54, 5억 4천.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2억 7천에서 3억 7천으로 1억 올랐습니다. 3억 7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입니다. 12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별표해 놓으시고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이게 소위 리쌍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대항력인데 옛날에는 대항력이 없었습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러면 일부러 건물주들이 건물주 명의를 뭐 동생 명의로 이렇게 바꿔버려가지고 거기는 세입자 다 내보내버립니다. 환산보증금 9억 초과되면 다 내보내버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새로운 세입자한테 주인이 직접 권리금 받습니다. 직접 받아도 됩니다. 권리금. 그래서 그렇게 악용을 많이 했다고 만약에 서울에서 5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이게 대항력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입자 다 내보내버리고 새로 세입자 받으면 권리금 20억 받을 수 있다. 그럼 권리금 20억하고 10억만 있어도 여기에다 30억이면 융자 20억 받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부추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 궁중족발 사건 이런 거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뭐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대항력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인정이 됩니다. 대항력 인정된다는 말은 그럼 처음에 1년이고 계속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 중에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보면 두 번째 보면 계약갱신 요건도 있어요. 계약갱신 요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10년간은 주인 바뀌어도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도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3기,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그 밑에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권장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3개의 차임액 연체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이 6가지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어렵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말했고요. 125페이지 맨 위에 그 최우선 면제 받는 기준금액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는 기준금액. 최우선 면제 받는 기준금액. 이것도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서울인 경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고요. 실제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 실제로 받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다.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이대로인데 이게 아까 9억 여기다 안 적었었는데 9억을 보면은 그게 123페이지 그 3번에 보면 세종 파주 화성 세종 세파화입니다. 세종 세파화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시 이 세 개가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는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이거 빼고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옛날부터 있던 거죠. 거기에 123페이지에 세파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세종 파주 화성시 이 세 개가 신설됐습니다. 세파화. 이게 헷갈리는 게 앞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때는 또 세용화라고 했죠. 세종 용인 화성이
과밀억제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고 했죠? 좀 헷갈려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시험 볼 때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게 120페이지에 보면, 서브노트 120페이지에 보면 과밀억제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용화잖아요. 세종 용인화성.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세종 파주화성이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고요? 이거는 우선 면제를 받는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도 못 받습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 받는 때는 또 세파화가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도 과밀억제권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세파화도 그냥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왜 이렇게 헷갈리게 바뀌었냐면은 이번에 개정을 할 때 4월 달에 개정할 때 요 부분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세종 파주 화성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면제 받는 것은 종전 그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연습 몇 개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이 환산보증금이 5억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부산이 환산보증금이 5,500만 원인데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세종시가 환산보증금이 세종시가 5억 4천인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세종시가 환산보증금이 3,800만 원인데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500만 원, 월세가 60만 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얼마예요? 환산보증금은 6,500만 원인 경우. 이 경우 최우선 면제금액이 얼마인지. 요것만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부산에서 환산보증금이 5억이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5,500만 원인 경우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못 받는다.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왜냐면 부산은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3,800 이하여야 된다고요.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6억 9천이라도 가능한데 5억이라고 적는 것보다 6억 9천이라고 적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6억 9천. 5억이면 너무 쉬우니까 6억 9천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5억 4천이라도 세종시는 과밀억제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선 면제는 받죠.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세종시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6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6,500이잖아요.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1번 6,500 받는다. 2번 2,200 받는다. 3번 500만 원 받는다. 4번 한 푼도 못 받는다. 5번 9억 받는다. 4번
이 중에 답이 있어요. 답이 네? 2번. 2번이 아니고 답이 3번입니다. 3번. 보증금이 500밖에 없으니까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아요. 실제 타는 돈은 여기 보증금이라고 했어요. 보증금. 보증금이 500밖에 안 되는데 2200 받을 수는 없겠죠.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올해 4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계약갱신요구권인데 상가의 경우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를 할수 있죠?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를 처음에 1년 계약해도 1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 즉 5개월 동안 계약갱신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계속 연장돼가지고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민사특별법, 민법에도 나올 수 있겠죠. 126페이지 박스 위에. 1번에 보면 3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3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2기가 아니고 3기가 되겠습니다. 3기.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0번에 밑에 적어놨네요. 30번에 밑에 보면 별표, 까만 별표 밑에 2기 연체가 3개, 3기 연체 3개가 있습니다. 30번에. 그래서 3기의 차임액이라고 하면 한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돼야 됩니다. 연속해서 석달꼭 연체할 필요는 없죠. 가령 한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연체했으면 6개월 연체해야 되겠죠. 연체된 금액이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는 전부 상가금 임대차와 관련된 거죠. 30번에 보니까 3개의 차임액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을 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0번에 있습니다. 30번.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주택 임대차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2번,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합의하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X입니다. 사법고시에서 옛날에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경우 X로 출제했습니다. 공탁이 아니고 보상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밑줄 지났죠.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시고요.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입니다. 동의 받아서 전대하면 거절할 수 없죠. 전대라는 것은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 전매란 매수인이 다시 샀다가 되파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 나오는 게딱두번 나옵니다.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경미한 과실로 다 해당되죠. 여기에 있고 또 민법 착오로 인한 취소할 때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취소할 수 없죠. 중대한 과실 딱두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과실입니다. 우리 손해배상할 때는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제 7번에는 주로
니언을 건물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언이. 니언 이게 좀 애매해요. 건물이 얼마나 노후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훼손되어야 되는지,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무슨 근거법이 없잖아요. 안전사고 우려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러 법을 완벽하게는 안 만들어 놓습니다. 항상 8번도 보세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 왜 이렇게 했어요? 변호사들 먹고 살도록 소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매한 조항이, 항상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시청 앞에 보니까 민간 특례 사업 시행하라 이렇게 막 데모하는 거 있더라고요. 변호사들이 다 부축해서 데모해라 이렇게 자기들 소송들이 맡아가지고 하려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민간 특례 사업 이게 지금 공법에 나오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제 실효되죠. 내년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이게 전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다 사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한 30% 정도는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존하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하면 엄청난 그 땅 주인들은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많겠죠. 아파트 지을 수 있다면. 전전세를 주인 동의 안 받고 전전세를 놓으면 안 된다고. 주인 동의 받고 하는 거는 그대로 할 수 없고요. 나머지는 다 했던 내용입니다. 다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번 상가 권리금 제도인데요. 상가 권리금 제도는, 권리금 제도는 일단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나온 거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 예, 가령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옛날에 5년일 때 물론 판례가 나왔어요. 지금은 10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옛날에 5년일 때 판례입니다. 그럼 5년, 지금은 10년이에요. 옛날에는 5년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5년, 지금은 10년, 10년 장사, 지금은 10년, 지금으로 보면 10년간 장사 다 하고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시오 하니까 주인이 우리 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직접 부동산 한다더라.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뭐 식당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하고 권리금 안 주고 내보낼 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다 없다. 계약 기간 10년 끝났다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판례는 100년이 지나도 안 된다.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 자기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또는 계약기간 끝났다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게 지금 아마 권대중 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께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주인이 권리금 받은 것도 없는데 주인이 계약기간 10년이 끝나도 권리금을 내줘야 된다면 이거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건물주들이 가만 안 있고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법리 오해를 한 거죠. 이게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줘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이 세입자와 이제 현 세입자가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고 건물주한테 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좀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예외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물주가 훨씬 더 유리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 직접 장사하겠다, 계약기간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나가라, 이건 안 된다고요. 기회는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중개업을 해봐도 이거 6개월 동안 세입자 구하기 쉽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근데 한 번만 월세 안 낼 것 같아, 월세 잘 낼 사람 데리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한 번만 거절해버리면, 또는 아니면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게 지금 현재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 세입자는 지금 나는 100만 원을 장사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분명히 물건이 지금 얼마에 있느냐. 그럼 100만 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주인한테 그래 얼마나 올릴 거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주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데리고 오기나 해봐라. 데리고 오지도 않고 뭔 헛소리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애매하게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현 세입자는 지금 나는 100만 원 있다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속이면 나중에 문제 되니까. 그럼 100만 원인데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니까 주인한테 데리고 갔더니만 보통 주인들이 세입자 바뀌면 올리잖아요. 130만 원으로 올리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만약 130만 원 올리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130만 원 올리는 게 된다 안 된다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 현저하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올리는 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현저한지 안 한지는 소송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30만 원 돌렸다고 현저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소송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안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내보내면 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권리금하고 남은 게 경공매하고 매수 신청 대리는 다음 주에 하고요.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